그만 알아. 집에서 만날 거란 생각은 왜 안 해? 아, 그거 몰라. 아직 멀었다. 역시 아 전문가 다르네. 전문가야. 말이 심하십니다, 맞아. 알았어요. 유미 선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내 들어오고 했을 때도 그냥 분장실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선배였고 조금은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 제가 나이가 또 유미 선배 나이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선배였는데 분장실 강 선생을 특집으로 할 때 아. 그때 처음으로 강유미 선배랑 호흡을 맞춰서 했었거든요. 같이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음식을 만들기에 앞서 그녀의 마음의 자세를 들어봅니다. 정말 저는 22살에 데뷔해 일찌감치 스타로 부상. 하는 것마다 유행어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강유미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미! 유미입니다. 여자가 입덧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 영미야, 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먹던 게 체했나 봐. 어? 정말 진짜 안 돼요. 이 장면을 저희가 신선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어떻게 나왔나요? 아까 먹던 게 체한 겁니다. 그 덕에 신인상을 필두로 따르르 굵직한 상도 많이 탔죠. 그렇게 정상에 오른 유미 씨가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고 양악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도 수군거렸지만 유미 씨에게는 오래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외모에 대해서 유독 되게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난 이 모습이 아니야. 난 이 모습이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정말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굉장히 불만족이 컸고 열등감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항상 거울 보면서 이런 데를 만지고 뭐 이렇게 없애보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그런 글들 되게 많았어요. 100억 있는 강유미랑 빈털터리 김태희랑 누구랑 결혼할래? 뭐 이런 거? 친구들이 저 강유미 닮았대요. 죽고 싶어요. 이런 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랄까 못생긴 여자의 대명사? 수술 후에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그 역시 우주만큼의 열망을 가진 유미 씨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합니다.